99골 지리산 민간인 생태 보고서. 반야봉에서 연곡사에 이르는 계곡 피아골. 주로 겨울에 찾아오던 AI가 초여름에 발생하자 방역당국도 적잖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긴장하는 방역당국과 달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닭고기를 맛있게 뜯고 있다. 절대 병 같은 거 없어요. 절대 병 같은 거 없어요. AI와는 담쌓고 살고 있다는 지리산자는 이곳에 닭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아들 여기다 소개해 준 것이 제일 잘했대요. 근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다시 완전 우리는 물과 불이 만났어. 그래갖고 성질이 얼마나 저보다 조용하게 보이는데. 안 그래? 아니 조용은 해요. 근데 성격이 그런 게 있어갖고. 원래 존 사람들이 다 그래. 그러게, 탓싸게. 존 사람들은 다 불 같다고 항변하는 이 남자. 다가서기 쉽지 않을 것 같다. 무거운 포대자루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리산 나몰 명가 증서를 보유한 이 여자. 뭐든지 장아찌로 만든다는 촌살림의 고수 박재숙. 2017년 6월 10일 오전 7시 오늘 이 산장 부부의 실체를 기록하려 한다. 관찰자 에리, 빈 포대자루를 챙겨들고 길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조심스레 따라가 본다. 닭장이다. 어림잡아 30여 마리. 일반 농가의 닭장치고는 규모가 좀 큰 편이다. 무작위로 포대자루에 산 닭을 집어넣는 현장이 목격됐다. 관찰자 L, 유유히 닭장을 빠져나온다. 말그림이 새겨져 있는 고무신. 그리고 삐져나온 깃털. 카메라를 의식한 듯한 워킹. 계속 따라가 본다. 닭을 잡으려는 게 분명해 보인다. 지리산 물을 먹고 공기를 먹고 크기 때문에 닭 자체가 면역성도 좋고 튼튼하고 맛있고. 이 산장의 닭 맛이 더욱 궁금해진다. 이런 데는 병을 리가 없지. 풀 뜯어먹고 그러니까 절대 병 같은 거 없어요. 생김새가 이제 옛날 토종 닭에 가까운 그런 닭들이고 6개하고는 틀리죠. 확실히 크게 틀린 거는 빨리 안 크고 덩치가 작고. 그렇죠. 색깔도 이리 울긋불긋하고. 닭 잡는 현장은 심의에 걸릴 게 뻔해 기록을 생략한다. 발골 기술이 능수능란하다. 뼈까지 바르는 걸 보면 삼계탕 용도는 아닌 것 같다. 기록 요원이 자리를 비운 걸 확인한 관찰자 L. 까만 액체를 붓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흔한 간장은 아닌 것 같다. 이 집안의 비법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확인을 위해 좀 더 가까이 접근해 본다. 뭘 부르시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약초. 100가지 약초를 이른 봄에 채취해가지고 도가지에다가 여기서 숙성시켜서 2년 이리 지나면은 양념으로 쓰는 거죠. 양념이라곤 약초를 발효시킨 이 효소와 들기름, 마늘뿐이다. 관찰자 L이 갑자기 외출을 서두른다. 아버님, 네.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이제 마을 창고인데 그 뭐 김치 뭐 이런 걸 여기 마을 창고에 공동으로 저장해 놓거든요. 김치, 뭐 장아찌 그런 거 가질 쌀도 가지고. 양으로 보아 오늘 손님이 꽤 많을 것 같다. 한편 산장에는 사고가 터졌다. 당황하지 않고 테이프로 터진 호수 막는 관찰자 P. 꽃나무 화분도 플라스틱 양동이 내지는 항아리. 남편의 성격이 불같다는 박 여사의 증언은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숯불 피우는 일까지 하루에 10여 가지 넘는 일을 하는 이정훈 관찰자 N. 이곳은 관찰자 P만의 구역이다. 산나물들이 빼곡하다. 거의 다 냉동을 해요. 건조를 하면 일단은 향이 한번 죽어. 죽는데 이게 냉동을 시켜놓으면 살아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갖고 연구를 한 거다. 그녀는 지리산 나물 박사다. 농약을 친 것도 아니고 비료도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자연 지리산에 있는 나물들 두지런만 하면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열심히 채취를 해요. 또 곰치, 엄나무, 뭐 진나물, 죽순, 들매, 뽕잎 많죠? 머구이파리, 머구이파리도 새순 날 때 싹게 하고 저장을 해놔요. 엄나무 같은 경우는 새파랗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데치는 노하우 이런 것도 있어. 그런 것도. 그녀는 지리산 나물 박사다. 그녀의 필살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기 지리산에 뜯은 풀로 만든 효소 한 120가지 정도 돼요. 겁나 많죠. 마음껏 만들면 되는 장아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녀가 심혈을 기울인 작품 명이 나물 장아찌다. 냄새 기가 막히죠. 이거는 다 닭구이 먹을 때는 못 줘. 비싸서. 닭구이 만들 때는 못 주고 염소 드신 분 이런 사람들 해서요. 효소가. 이렇게 많은 장아찌를 담그는 이유가 뭘까? 고기하고 나물하고 장아찌하고 궁합이 맞아. 그녀는 지리산 나물 박사다. 효소에 절인 산딱이 지리산 백탄 위에 올려진다. 천일염으로 추정되는 굵은 소금을 골고루 뿌린다.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센 물에서 초벌구이. 살점이 탱글탱글해 보인다. 이게 두루 들매. 약간 들매예요. 그게 두루박은 좀 틀린 것 같아요. 뭐라고? 들매라. 들매. 들매가 나 처음 들어보네. 이게 죽순이 거예요. 이거는 또 씻고 있을까? 진한 숯불 향이 배어드는 이때. 자, 불지. 예, 형님. 수상한 건배사가 우연히 녹음됐다. 자, 불지. 예, 형님.
형님. 나무라고 먹어야 진짜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와, 맞아. 지리산에 와서 먹을 때는 필히 이런 나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형님. 더 이상의 인터뷰는 어렵다. 형님의 정체는 모자 쓴 아주머니들이다. 한 번 더 해요, 우리도 하게. 우리도 하게, 한 번 더 해요, 같이. 고기가 맛있게 익은 것 같다. 우선 산딱 고유의 맛을 즐긴다. 이번엔 기름장에 찍어 먹는다. 그중 백미는 박여사표 산나물과 장아찌로 쌈을 싸 먹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레시피 딱 태블릿 딱 켜놓고 그 맛은 가히 압력 밥솥도 울고 갈 맛이다. 마지막 코스 닭 죽은 서비스다. 거기서 뭐 시내도 이슬람은 있지. 네, 이런 것도 담아놨다가 팔고. 팔려는 것 같진 않다. 박 여사의 잔소리를 불러올 위험 행동이 포착됐다. 아니, 아니나 다를까 지리산 모자 파와 전격 회동.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뒷방에 쓰러졌다. 묵나물 서비스. 단골 손님을 만드는 그녀만의 비법이다.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줄은 것 같아요. 거기 더 내야 돼. 한테 잘하시오. 오후 5시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남자도 정신이 돌아왔을 무렵 지리산에 사는 그의 심경을 들었다. 지리산이 삶에 있어서 나한테는 양식이나 마찬가지로 양식 창고나 마찬가지로 지리산에서 많은 것을 주고 또 지리산의 고로쇠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충분히 내가 먹고 살고 또 손님들한테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나기 때문에 이때까지 남아서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아요. 지리산은 어머니 품 같고 떠날 수 없는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지리산 자체가. 지리산 사생활 보고서. 평생 피아골에서 살아온 산장보부. 엘과 피에게 지리산은 양식 창고다. 이상 관찰 종료.